안녕하십니까. 아우 주중 새벽 중계. 네. 오 뭐야? 오 와. 야 드리블 돼. 야야 한 번만 제대로. 어? 와! 와 이게 뭐야? 야! 야 역시 르미나고 그 전에 뭐야? 아 그 전 드리블이 미쳤어. 저게 드리블이야. 드리블 잘 쳐. 아 키퍼가 처리가 저게 아 좀 이상했어. 너무 과감하게 들어와가지고 키퍼도 대응 못했나? 그러게 좀 깊게 왔나 자기 생각보다? 와 근데 르미나 진짜 와 저기서 누워. 와 벨루다르드 씨 진짜 드리블 괜찮아요. 드리블 잘해. 진짜 과감했다. 와 근데 이것도 르미나는 어떻게 이걸 찼어? 이럴 때 황희찬도 골 하나 넣고 쉽게 가자. 어? 어? 실수가 좀 나와요? 간결하게 싸움 붙였다. 아 좋네요. 와. 어 좋아. 뭐지? 아니 근데 울버햄튼 뭐 진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진짜 간결하게 잘했다. 어? 어 이상해 뭔가 데제르비 브라이튼 후방 빌드업이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좀 불안한데? 무난한 흐름. 오. 황희찬 안 되냐? 어? 아우. 브라이튼 분위기. 근데 이제 울버햄튼이 대응을 잘하고 있고. 근데 울버햄튼이 한번 그 방향을 설정하면은 안 된다 싶으면은. 한테부터 죽이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쉽게 뺏기긴 한다. 오! 좋다! 피찬! 아 이거 어드벤티지! 아... 아이 바보... 됐다 이거. 아. 아... 다이렉트... 어려웠었나? 어 맞았네. 그로스가 그 막아버렸거든? 아 그 네이버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영어로 이스타 쓰셔야 됩니다. 한글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까 검색해보니까 그거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누가 갖고 있대. 아 누가 먹었어요? 어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 우리 먹혔어? 돌려주세요. 아 뭐 그분도 이스타일 순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왜 안 되나 했어. 우리도 진짜 이스타 TV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보다. 예. 어 이거 잘 흘렸고요. 지금 뭔가 브라이튼 분위기 가져오는데. 와 들어갔다. 아 잘 찼는데. 들어간 줄 알았네. 근데 경기가 오늘 다이나믹해진 않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일단 반칙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어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와, 어 근데 공만 조금 느렸는데? 오늘 뭔가 수비가 진짜 서로 좀 다이나믹하긴 합니다. 몸 막 날리고. 한 골 넣고 나서 아무것도 없네. 잠 좀 깨워줘라. 황희찬한테 볼이 잘 안 가네 오늘. 안 가. 예쁘게 안 온다. 좋다. 좋아요. 자 추어티 추어티. 추어티 빠르게. 패스 좀 세게 하지. 근데 울버햄튼 경기력... 그래 그것도 맞아. 황희찬한테 패스가 이쁘게 가면 울버햄튼이 아니지. 부트랭키 되게 이거 아 분데스를 얘기하면 재밌네. 갑자기 확 깨네. 1분 갔다 분데. 자 이제 후반전 스타트. 야 만들기는 진짜 끝까지 만드는데 여기가. 야 희찬이 한번 줘. 쭉 쳐. 어? 어? 아 선택은 좋았는데. 아 되게 과감한 선택이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RCT는 연대고. 야 큰일 났다. 희찬이 누웠어. 어? 야! 부딪힌 거 아니야? 제발! 아까 패스하다가 부딪힌 거겠지? 타박이겠지? 야 제발! 어! 아! 와, 허벅지다. 아 이거 또 한 달이네. 아 이거 씨 허벅지 있는 거 햄스트링인가? 너무 아파하는데? 아! 아 뭐 부딪힌 거 없었는데? 아, 올라왔나 보다. 아 너무 울신 좋았는데. 아. 아니 괜찮아 또 이렇게 회복하면 되지. 그래. 뭐 되는데 아 이게 햄스트링 잘 쉬고 돌아와야지 뭐. 본인도 진짜 짜증난다 지금. 그래도 그냥 걸을 수 있나 그래도? 안심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햄스트링은 2-3주 정도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시즌아웃은 아니고 만약에 햄스트링이라면. 근데 또 되게 또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긴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햄스트링이면은 제발 뭐 한 달 정도면. 사라비아랑 네투 들어왔어요. 이렇게 또 황희찬에 빠지면은 이게 좀 많이 빠지긴 하죠 힘이. 1대0 지킬 수 있나 울버햄튼? 지금 군대서를 풀었어야 했었는데 너무 일찍 풀었다. 저녁 후에 심경이 어땠어요? 야 진짜 우당탕탕으로 울버햄튼 진짜 잘 막아버리는 거 졸린가 본데? 저기도 이제 새벽이니까. 어 첼시는 한 골 더. 3대2? 거기 무지하게 재밌네. 우리는 74분 동안 골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처음 해보고. 야 마지막에 그러면은 연장 가는 건데 바뀌었네. 제발 부탁인데 연장 가지 마라. 브라이튼 미안해요. 브라이튼 팬분들 미안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경기를 연장까지 가면서 승부차기까지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거 갑자기 또 집중력이 생기네 이 경기가. 그죠? 제발. 야 근데 세트피스 기회다. 아 기회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네.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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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웰백 씨발. 씨발. 미안. 아니, 네. 네. 아니 웰백 씨발은 형. 아, 미안. 예. 아니 뭐 마음은 이해해요. 뭐 피곤하고. 예. 웰백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미안. 웰백 미안. 아, 그럼. 아, 또 팬심 담기니까 이게 또 쫄깃하네. 그러니까. 아니 중립으로 가면 진짜 재미없었는데. 어. 어! 코너. 아, 아씨. 마지막. 설마. 아 스틸도 올라왔다. 한 시즌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 그러지. 한 그러지 시즌에 마. 한 번 있을까 말까야. 뭐 씨발. 장난치나 지금 씨. 야 될 뻔했어 씨. 야. 보통 발로 넣어서 발로 넣을 뻔했어 씨. 야 그 필드 플레이였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솔직히 넣을만 했어. 어. 와. 아. 마지막이 그래도 좀 그 있었다. 어떤 거 간단하게 하죠.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브라이튼의 FA컵 16강전 울버햄튼이 1-0으로 2분 한 1분 한 44초 막 요쯤에 터졌던 르미나 선수의 선취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이제 초반에 르미나가 득점을 했을 때 아, 오늘 경기 뭐 득점 많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역시나 3백을 들고 나온 울버햄튼인데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상황에서 일찌감치 골을 넣다 보니까 그쵸. 조금은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했었고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지금 리그에서의 성적을 봤을 때도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을 강하게 공략하는 능력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은 네. 확인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뭐 리그 맞대결이긴 했는데 최근 5경기도 1무 4패로 울버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보니까 득실도 많이 좀 차이가 났었고 근데 오늘 경기 선취 득점 이후에 진짜 잘 버티는 데 성공을 했고 뭐 막판의 위기? 스틸 골키퍼가 거기서 발을 제대로 갖다 댔으면 이번 동점골이 나올 만한 장면이 있긴 했는데 조세사 골키퍼가 오늘 특별히 빛나지도 사실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의 공격에서의 창의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었고 예. 울버햄튼은 최근에 너무 좋잖아요. 요 몇 년간에 비해서 울버햄튼의 득점력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도 꽤 조직적인 모습을 잘 그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장점이 드러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황희찬 선수의 부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황희찬 선수 상태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선수들 막 세레머니 하고 홈팬들한테 인사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안 보이긴 했거든요. 햄스트링 잡고 쓰러졌어요. 그동안 이제 황희찬 선수를 괴롭혔던 것은 오른발이었는데 예. 예. 오늘은 왼발 뒷 허벅지를 잡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햄스트링 같은데 햄스트링 부상이 짧아도 2주 보통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뒷근육이 올라오면서 황희찬 선수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경련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햄스트링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걱정이 좀 큽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좀 부상을 달고 뛴 느낌이 네. 좀 있었고 맞아요. 이번 시즌에 잔부상이 없으면서 꽤 좋은 폼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아시안컵을 시작으로 해서 뭔가 황희찬 선수가 다시 좀 부상의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경기에서 좀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됐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시즌아웃 이런 것까지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짧으면 3주, 길면 한 달 뭐 이 정도의 부상이 아닐까라고 장면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몸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신경 정말 많이 쓰는 걸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황희찬 선수도 너무 걱정 말고 좀 잘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고 일단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 입성하고 나서 맞아요.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쉴 때 쉬고 아직 경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울버햄튼에서 올 시즌 마무리를 나중에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닐 감독이 보면 황희찬 선수에 대한 저는 신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계약도 했고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잘 적응했고 팬들도 너무 좋아하는 선수가 됐으니까 잘만 돌아오면 된다. 네. 부담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울버햄튼이랑 브라이튼 경기 FA컵 16강 포토코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출근하실 분들 출근 잘하시고 오늘 아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